자, 오늘 드디어 3월 24일 드디어 조사님들이 나오셨습니다. 예, 정말 너무나 반가운 예, 조사님들 뵈니까 그냥 반갑습니다. 야,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요포인트에서 지난주에 매기 하셨대요. 아, 그리고 장비가 야 정말 보기만 해도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조사님이 올 겨울에 새로 하셨다는데 릴 뭉치만 한 25만원 정도 해서 3세트 이렇게 하시고 로드 별도로. 근데 심지어 이거는 연습용이랍니다. 아, 정말 부럽습니다. 야, 그리고 조사님께서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 팔랑팔랑한데. 어디? 그, 여기 저, 평평한 데서 뒤에 팔랑팔랑한 데 있죠. 팔랑팔랑한데? 네, 여기 저, 물라인으로. 예, 예. 여기가 1차 포인트고. 아, 거기다 넣어야 돼요? 네, 거기가 1차 포인트고. 예. 2차 포인트는 저 뒷라인에 보면 까만 데 있죠. 예, 예. 까맣게. 물 색깔이? 그렇죠. 은색 바로 뒤에 그 까만 데. 예, 예. 거기다 집어넣어야지. 거기까지 치려면 몇 메다 정도 되나요, 지금? 꽤 먼데. 예? 100메다 넘게 그럼 던져야 된다? 그렇죠. 아. 여기서? 물길이. 예. 내가 던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 번째 물길까지 공략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물길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교각 뒤편에 첫 번째 물골, 중간 물골, 세 번째 물골.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물골이라는 게 약간 보이면 잔잔하게. 아니죠. 지금 바람 불 때. 예. 바람 불 때 찰랑찰랑하는데. 찰랑찰랑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바람 불 때는 예. 물 때 보는 그 시점이 예. 물 색깔이. 예. 들물이나 날물 때 물 색깔이 틀리고 아~ 바람 불 때 저 물 색깔이 또 틀려요. 근데 이제 이 바람 불 때는 예. 어두운데. 아, 어두운데. 그러니까 이제 물 색깔이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예. 좀 검게 보이는데. 아, 거기가 물골. 물길이에요. 물골이에요. 물골이고 날물일 때 예, 나갈 때는 예, 나갈 때는 은색띠. 은색띠. 들물 때는 검은띠. 그 다음에 아~ 바람이 불 때는 또 검은데. 아. 그게 한강. 한강 낚시. 근데. 포인트. 한강에서 물길 정확하게 읽고 네. 낚시하는 사람 없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가 연구를 해야죠. 와.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서 보니까 지금 물이 조금 저번 주보다 좀 빠진 것 같아요. 한 그냐면 오늘 한 네 물 다섯 물 보름마다 네. 이 등고선을 긋는데 네, 네. 지금이 물이 낮을다가 다음 주 만약에 주말에 나오면 네. 맥시멈 사리 때라고. 아,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제일... 지금은 물때가 네. 지금 한 잠깐만, 바다 타이. 아, 물때 부어보고 보시는구나. 이게 서해 네. 그거니까, 우리 아. 강화대교 네. 보고하는 거니까. 강화대교. 오늘이 조금이에요, 조금. 아, 조금이에요? 네. 그럼 물이 많이. 그러니까 낮네. 예를 들어가지고, 원투 낚시 때는 네. 조금이라든지 한 물, 두 물, 세 물, 네 물까지미 제일 조가가 좋아. 그래요? 원투는? 네. 네. 오히려? 왜 그냐면. 여섯 물, 일곱 물 때가 아니라? 아니지. 그때는. 오. 그 때가 딱 좋고, 예. 그게 포인트 공략하기가 좋다 이거지. 아, 오히려 물이 만 땅으로 들어왔을 때보다, 만 수위보다. 지금 낮은 물 때, 예. 조금 무시, 그 다음에 한 물, 두 물, 세 물, 네 물, 요 때가 물은 움직이면서 그 포인트 공략하기가 좋다 이거지. 원투 낚시는. 처박기 낚시이기 때문에. 포인트에다 정확하게 담궈야지 입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이 3월 말이지 않습니까?
조사님들이 얘기하기로는 4월 이제 장어 시즌이 작년에 요 시점에서 4월 3일 날 우리가 마리수를 많이 올렸어요. 4월 3일 날? 근데 지난해 사이즈가 좀 작지. 몇 담아? 한 300담아? 에이, 300담아가 아니라 이제 그때는 이제 30g, 50g인데 30g짜리? 이제 작고 나중에.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은 그럼 4월 첫째 주나 둘째 주 마리수가 나온다고. 마리수가 나오는데 그때는 뭐 집에 가져갈 사이즈는 아니고 아. 나와가지고 이제 네. 손맛. 그렇지. 손맛 보는.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한 500g짜리 정도 나오려면은 나오려면은 최소 5월 달쯤 돼야지. 5월 돼야. 왜냐면 장어들도 배고픈 놈이 먼저 나오는 거야.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추적했던 게 많으면은 그렇죠. 그만큼 좀 늦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작년에 히라시가 올라왔던 배들이 나온 거야. 오. 그러니까 우리가 30g, 50g짜리가 새끼가 아니라 1년 먹은 자연산 상태에서 그러니까 1년 먹은 거야. 그러면 지금 나오거나 4월 초에 나오는 장어들은 바다로 갔다가 올라오는 애들이 아니라 여기서 아니, 1년을 묵은 거예요? 그 설을 갖다가 잘 모르는데 네. 장어가 한번 올라오면은 네. 히라시가 올라오면 네. 여기서 터박이를 해. 아. 터박이를 했다가 이 몸에 네. 난소가 생기면은 네. 이 장어는 좌우가 없어요. 암놈 숙놈이 구분이 없어. 했다가 환경적으로 네. 난소가 생기면은 이제 9월 10월 달에 네. 사리 때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그 시점이 추석 기점으로 추석 기점으로 일주일 전이나 네. 일주일 전 전후로 이 난소가 생긴 장어들이 바다로 내려가는 거고. 난소 생긴 애들은 암놈이 되는 거고. 그렇죠. 암놈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바다 내려가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산란을 하거나. 산란을 하고, 걔네들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올라오는지는 않아. 아, 그래요? 새끼들이 올라오는 거지. 히라시가 올라오는 거지. 아, 그래서. 어미가 올라오는 게 아니야. 실지렁이처럼 조그만 애들이 하구에서 막 이렇게 잡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왜냐면. 우리가 이제 거기 강원도 같은 데 보면은 치어들 고기들 네. 방류하잖아. 그렇죠. 그 물 냄새가 유전적으로 그거 기억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야. 그 한강 장어도 똑같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장어들이 여기 터박이. 아하. 여기서 월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장어들이 무슨 고기든지 상류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여기서 딱 한강을 올라가면은 팔당, 최종지가 팔당 수문이잖아. 팔당 수문까지 올라가요? 그렇지. 이제 더 올라갈 수가 없잖아. 네, 그렇죠. 왜냐면 그 댐이니.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미 끝인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팔당 수원지가 그 이제 상수 보호 구역이다 보니까 낚시 금지 구역이다 거기 보니까 거기 낚시 못하게 하죠. 이제 여름철에 이제 대물들이 네. 떠내려오는 거. 아 떠내려 장마지거나 했을 그렇지. 때 그 밀려서 내려오는구나. 그렇지. 이 장어들은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완만한 강의 형태를 제대로 끼고 있으면은 계곡지까지 장어가 올라가. 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제천하고 제대로 맞붙어 있다 그러면 천까지 쭉 거기까지 올라간다. 올라간다니까. 산꼭대기에도 아. 장어가 샀다니까. 그렇죠. 계곡에 그 저기 뭐 저 산 계곡 그런 데서도 장어 이렇게 그렇죠. 잡히니까. 이게 원래 하구에서 히라시가 올라와 가지고 상류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팔당에서 막아버리니까 아. 어루가 있어도 얘네들이 다 올라갈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끝 했다가 이제 여름에 이제 물을 쌓아버리면은 네. 거기서 견디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팔형으로 아, 그래서 흘러내려오는 거죠.
할당 방류한 날 그렇게 조사님들이 그렇죠. 그날 막 네. 엄청 나오시는구나. 그럼요. 이게 지금 시즌은 손맛은 4월달서부터 볼 수가 있고 진짜 저 이제 오리지널 이제 시즌을 보려고 그러면은 한 6월달 그러니까 6월달에 이제 또 2주간 계절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2주간 이제 장어가 안 나와요. 아 그래요? 그 시기가 한 보름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계절이 바뀔 때 네. 팔당에서 물을 딱 내려버리죠. 아 그때 한번? 아 그 물을 내리죠. 네. 그러면 한강에 네. 물지렁이가 살아요. 아. 그러면 뻘에 물지렁이가 딱 박혀가지고 있다가 네. 위에서 물 싸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겠죠. 그러면 약간. 물지렁이가 노출이 되잖아. 그거 먹는 거야. 아. 그래서 그게 그때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때는 미끼 던져도 미끼 안 먹는다. 먹기는 먹는데 물지렁이가 있는데 확률이 적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안 먹기 때문에 이제 낚시를 잘 안 해. 아. 근데 선수들은 물지렁이 잡아가지고 물지렁이를 잡아서. 그렇죠. 이 한강에 그러니까 6월 첫째 주 둘째 주 그 정도. 한강에 그 저 우리 갯지렁이 같이 생긴 네. 기수 지역에만 사는 지렁이가 있다고. 오. 그래 이제 그 지렁이를 쓰면은. 이제 장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가 딱 지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우리 까막지렁이라고 네. 그런 거 그거 쓰면은 잘 먹어. 먹었다가 이제 한 여름 돼가지고 장마 지면은 네. 사이즈가 큰 말지렁이나 말지렁이. 산지렁이를 쓰는 네. 거죠. 네. 그때. 그때 쓰고 또 이제 그 시기가 딱 지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까마귀로 또 전환을 했다가 네. 또 물지렁이 많이 나올 때니까 네. 그 시기 때는 또 물지렁이 캐가지고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9월달 10월달까지 9월달? 9월달쯤에는 이제 어차피 장어들이 이제 9, 10월쯤 되면은 또 월동 준비 때문에 고기를 또 체지방을 늘려야 되니까 대충 추석 시즌쯤 그때는 또 이제 말지렁이를 갖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정확하게 포인트 그때는 물길에서 보다도 물길 옆두개에서 살아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물길에다 그때는 물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안정적으로 얘가 먹이 활동할 수 있는 물이 움직이지만 뒤에 조금 물살이 여린데. 아. 그런 데서. 그 포인트. 그렇지. 이제 그런 포인트에다가 던지면은 백발백중.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한참 장어들이 이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4, 5월 달 되면 이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길을 타야지 얘네들이 빨리 움직이잖아. 그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잠깐만.